뭐 내외? 생각보다 되게 친한 형에게 링크가 하나 날아왔다. 꿀팁인데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매 전에 가장 되지도 않는 유머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면 어떠냐고. 사실로 존나 재미없다고. 이런 거 하면 구독자 만 명은 될 수 있다고. 아 쥐는 재밌노 씨. 마음 써주는 건 고마운데 왠지 열받네. 아니 쥐가 얻은 거 형만 아니면 진짜 씨. 아무튼 인기 없는 유튜버 채널 운영한다는 건 이런 게 좋다. 그냥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해도 크게 뭐라 할 사람 없다는 거? 자우간 그래서 준비했다. 아니 나 근데 리뷰 이런 거 하기 싫다니까. 아 진짜 취향이 있는 거지. 진짜 씨. 자 오늘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레트로한 디자인 감성으로 여름철 인테리어는 이거 하나면 끝. 그 이름도 거룩한 SF3500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야, 이 보시면 이 아이보리한 바디 컬러, 어? 청량한 이 브리티시 그린의 트리플 윙까지. 완벽하죠? 이 선풍기의 핵심은 자, 이 부분이죠. 경쾌한 클릭음의 이 기계식 RPM 컨트롤러. 이것만 누르고 있어도 한여름 더위가 싹 날아갈 것처럼 아주 시원시원합니다. 잘 보시면 이 색상의 짙어짐으로 이 바람 색이, 요거 직관적이게 표현을 했습니다. 딱 봐도 이게 더센 바람 날것 같죠? 이거, 어? 강풍, 어? 야, 이런 게 센스지. 와, 이거 보이시죠? 기계식 로테이션 셀렉터. 손맛이 낚시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척척, 어? 옛날에는 이게 헤드에서 뽑아서 회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급형이거든. 어? 이걸로 해야지.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철컥, 어? 이렇게 또 잠그는 맛이 있죠. 아, 이거 핵심이죠, 이거. 60분 타이머. 아시죠?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. 아, 이거 타이머도 못 늘려서 60분으로 해놨겠어요? 아니지. 응? 우리는 고객이 생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. 마지노선이 60분인 거지. 어? 골든타임. 이 안전성. 응?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, 어? 이 마인드. 야, 이, 어? 응답하라 1988. 오리지널 클래식 뭐고 탁 들어가 있습니다. 한문딱 해서. 자, 보시면 이 성능을 타협하지 않는 삼성전자답게 절묘한 압력으로 세팅된 이 다섯 개의 클립이 모터에 잔진동까지 잡아 팬소음 외엔 소음이 아예 없죠. 이때 선풍기들은 그냥 막 조금 쓰다보면 딱딱딱 소리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이런 밀착감, 그리고 이 일정한 힘을 줄수 있게 설계된 간격. 아, 이런 게 다 돈인데, 원가 절감 이런 거할 텐데, 하나도 안 했죠. 이 성능과 비용은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이 삼성전자만의 뚝심 아니겠습니까? 자, 여기 봐봐요. 이 안전성을 확실히 보증하는 이 KS마크, 어? 품질 봐요. 1등급. 와, 씨. 이거 보면 이 손가락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응? 선풍기 날개와 손가락의 접촉을 딱 방지하면서 이 나오는 풍량 또한 방해되지 않도록 이 철저하게 계산된 1cm 간격의 이 프로텍터 프레임. 아, 이거 완벽하네요, 이거. 자, 캐리핸들 보이시죠? 와, 미쳤다. 미쳤습니다. 저 어릴 때그 쥐불놀이 딱할 때, 어? 그 깡통에 묶은 쇠줄, 그거 딱그 느낌, 어? 요거, 아, 그 그립감이 딱 있는데. 이거 하나 딱 잡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시절 생각이 아주 생생하거든요. 아, 이게 레트로거든. 하, 디테일 진짜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또, 어? 케이블. 요 케이블 깔끔하게 숨겨놓을 수 있는 히든박스 아닙니까? 이땐 또 요런 거 하나가 이제 이, 어? 센스죠, 센스. 아, 그리고 이건 숨겨진 기능인데. 아, 아니다. 내 유머 참 존나 재미없다고 했지? 그냥 기계식 레벨 스토퍼, 어? 요거거든요. 그리고 딱 누르면 자동으로 탁 올라왔다가, 어? 이, 뭐랄까, 확장성? 이 선풍기의 베리에이션을 넓힐 수 있는, 뭐 그런 스토퍼라고 볼수 있죠. 자, 어때요? 3500 하나 들으시면 이번 여름 걱정 없겠죠? 성능이면 성능, 인테리어면 인테리어, 어느 건 하나 빠질 것 없는 3500으로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. 아, 그리고 명색이 전 마케터인데, 리뷰하는 김에 광고 영상 하나 제작했습니다. 죽은 거야? 아, 이렇게 죽는구나. 에버랜드? 아빠가 다음 달에는 꼭 데려갈게. 아, 산책 내일 가자. 형 너무 덥다, 이러야. 아, 엄마. 이런 얘기 해주려면 전화하지 마세요.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너는 뭘 잘했는데? 사과도 못했는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. 우리 딸 누구보다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딸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. 엄마 말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가 이렇게 먼저 가버려서 미안해. 우리 딸 잘할 수 있지?